마막이 통시바입니다. 짱입니다. 법주머니 바위. 할미막이 통시바입니다. 작은 사이 엄청 많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경 대야산에 왔습니다. 용추계곡 대야산 분야입니다. 저는 분덕산에 가서 그 계곡을 보겠습니다. 무당포입니다. 연령대 1.5km, 용추 300m. 용추계곡입니다. 역시 상쾌한 왼쪽은 댓골 산장, 등산로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단단해. 표지판은 없는데, 이렇게 산행, 리본들은 있습니다. 모초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네요. 둔덕산 3.8km. 여기까지 대야산 주차장에서 2.8km 왔습니다. 둔덕산 3.6km. 아. 산지죠.
임도 끝나는 지점부터는 경사가 상당히 좀 가파르네요. 조망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정도고요. 등산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군덕산 2.7km, 백골산 1.6km. 사지자. 군덕산 2.4km. 사지점수 오른쪽으로 가야 손녀마귀 통치바위가 나옵니다. 여기 둔덕산입니다. 어우, 적당히 굵기고. 오, 손녀마귀 통시바위입니다. 떨어져있네. 오른쪽이 위에 들어옵니다. 앞눈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네요. 오, 여기가 복주머니 바위. 아, 어우, 비박 짱입니다. 복주머니 바위. 야. 어, 여기가 스티로 굉장히. 오호, 밧줄로. 밧줄로 올라가야 죽은 나무도 이렇게 멋있네요. 복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저 위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쁘네요. 예쁘네요. 키워서 가야 되네. 키워서 가야 돼요. 아기 할멈 통치방이네요. 마귀 할미 통시바이 이정표입니다. 조왕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은 조왕산, 오른쪽 밀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정표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밀제로 걷고 있습니다. 대략 1km입니다. 여기 밀제고요.
홍축의 후방면 마지막 데크길. 대라산 정상이 보입니다. 용축이 그 오른쪽으로 작은 산 사이에 엄청 많지 않네요. 천안보암, 조암산, 청화산. 원령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라산 주차장 2.3km 나왔습니다. 대라산